오늘은 말씀 선집 제34권의 312페이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와 동기적 성현들. 참된 서원을 남긴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역사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을 추구해 나왔고 선의 나라를 추구해 나왔지만 아직까지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들에게 역사적인 유업으로 남겨진 것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고 역사 과정을 알고 현 시대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고 미래의 세계가 어떻게 종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이 선의 목적을 기필코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참은 우연히 생겨나지 않습니다. 참은 반드시 동기가 있고 과정을 거쳐야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참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참의 동기는 누가 되어야 할까? 하나님이든가 사람이든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참의 동기가 될 수 없습니다. 제3의 어떤 조건이 참의 동기가 되어 우리와 결부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참된 자리에서 지도하면서 이끌고 가든가 우리 인간이 참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시든가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바라는 참된 개인이나 참된 가정, 참된 민족, 참된 국가는 형성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상에 왔다 간 수많은 위인들이 참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싸웠고 그것을 위해 생애를 바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참된 사람이 되고자 한 것은 참된 자기 개체만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참된 자기와 관계를 맺어 참된 민족, 참된 국가를 넘어서 세계 인류가 참된 백성이 되고 참된 세계가 되는 그날을 바라며 그와 같은 순환의 길과 개척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참은 반드시 동기를 갖고 과정을 거쳐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참의 동기는 하나님이 되어 나오셨습니다. 동기를 이어받아 과정을 거쳐 결과를 맺기까지에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동기는 될 수 있지만 과정을 거쳐 결과를 맺는 데 있어서는 직접 선두에 서서 이끌어 나가시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원리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상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 사람이 져야 됩니다. 이 땅에 왔던 수많은 성인 현철들이 참을 추구하고 선을 위해 싸우고 간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니라 순환의 길이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들이 참을 유지해서 그 시대와 생활 환경에 연결시키고 또 그 참을 남겨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생활 터전과 환경이 참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상충이 벌어졌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참이 가는 길에 있어서 주위 환경이 참을 환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아서 순행하지 못하고 반드시 투쟁 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입니다. 또 타락을 전제로 한 인류의 역사는 악이 주관하는 세계입니다. 악이 주관하는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이 모든 권한의 틀거리를 잡고 있는 환경 속에서 선이 번식하려면 탕감의 노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부터 선의 터전을 넓혀 나가야 되느냐? 개인에서부터 넓혀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개인적인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기의 기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선의 동기를 언제나 부여해 나오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새로운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새로운 시대의 선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언제나 동기가 되는 내용을 중심 삼고 시대마다 위인이나 성현 혹은 도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의 동기를 우리에게 보급시키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하시기를 역사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동기가 되는 인연을 붙들고 한 세기 이내를 살다가 가는 인간의 배후를 더듬어 섭리에 나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인연을 갖추지 않고 연결되어 나오는 것 같지만 그 배후의 동기는 하나님과 인연 맺으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연을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선진권을 중심 삼고
이스라엘권을 펴놓은 것이 현재의 기독교 문화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동기적인 내용과 과정적인 우리 인간과 결과적인 목적이 일체화될 수 있는 때가 바로 우리가 소망하는, 바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의 때요. 인류 역사의 종말시대인 것입니다. 그런 때는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압축되어 그 동기가 결과로서 나타나며 그 과정이 동기와 연결되고 또 결과와 연결되어 하나 됨으로써 내 개체가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할 수 있는 입장에 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가 소원하는 개체의 인격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참된 개인의 인격을 복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줄다름쳐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을 중심 삼고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여러분 개체의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말세가 있기 전에 먼저 개인적인 말세가 있어야 됩니다. 즉 악을 물리치고 선의 동기와 과정이 하나의 인간과 결부되어 하나의 선의 목적을 이 우주 앞에 들고 나설 수 있는 참된 개인이 결정될 수 있는 한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때를 바라보며 참된 중심, 즉 참다운 한 인간을 찾아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사상입니다. 외곽적으로 선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일치된 참된 한 사람이 오늘날 이 천지에 나타나야 하는데 그는 역사적인 인연을 완전히 상속받은 사람이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가 된 모든 내용을 상속받고 역사 과정에서 참을 추구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을 지닌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체를 총합할 수 있는 하나의 과정적 결합체요. 종합적인 실체 인간으로서 결과까지 연결시킬 책임을 짊어지고 인류를 대표해서 남자로 오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이 메시아를 중심 삼고 기반을 닦아서 거기에 하나의 여성을 찾아 세워가지고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은 하늘과 땅이 공인할 수 있는 참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은 일시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의 숱한 수고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인류도 하늘의 섭리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많은 순환의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찾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찾아진 가정이 지닌 가치적 내용은 과거의 역사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것이요. 지금까지 탕감의 인연을 거치면서 복귀시키기 위해서 소모시켜 나온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타락한 세계에서 탕감의 슬픔을 세계적으로 가려가야 할 경계선에서 찾아진 결과 자체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가치적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동기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언제나 찬양의 대상과 기쁨의 대상으로서 떠오를 수 있는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역사 과정에서 하나의 승리의 터전을 마련하여 전체의 중심으로서 찬양받을 수 있는 가치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가치를 종합하여 대신하고도 남을 수 있는 가치적인 내용을 갖춘 중심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종적인 입장을 대신하여 새로운 횡적인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로운 횡적 세계의 중심이 되어서 새로운 횡적 세계는 투쟁이 없는 과정을 거쳐 모순과 상충이 없는 하나의 새로운 결과를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과 인류 전체의 소원과 역사적인 전체의 소원이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이냐? 물론 하나의 개인으로부터 시작될 것이요. 하나의 장소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작하는 그 내용은 무엇을 중심 삼을 것이냐? 참된 동기의 기원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중심이 무엇이고 역사적 과정에 있어서 남겨진 참된 인연을 상속시킬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이며 참된 역사적 결과를 다짐할 수 있는 중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놓고는 참된 동기도 설정할 수 없는 것이요. 참된 과정도 계승받을 수 없는 것이며
참된 결과도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결국 남아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날 인간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전체를 포괄하고도 남을 수 있는 사랑입니다. 전체 생명의 동기가 되고 우리 인생에 있어 행복의 요인도 되고 그 목적 성사의 전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런 사랑을 중심 삼고 서 있는 참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시에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동기를 올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흠모하는 동기를 가져야 되고 그 생활 과정이 하나님의 사랑에 흡수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 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흠모하는 과정을 거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도 자기 개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가 바라볼 수 있고 전체의 생명의 요인이 되며 전체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사랑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모든 동기의 중심이요, 과정의 중심이요, 결과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삼은 동기가 되고 과정이 되고 결과가 되어야만 참이 되는 것입니다. 애국자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조상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나라를 사랑해야 한다는 교훈을 뼛골 깊이 사무치게 받은 인연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서 생애의 지침을 가려서 목적을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애국자라도 자기 스스로가 동기가 되어서 애국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자기의 조상으로부터 교육을 받든가 혹은 양심의 깊은 곳에서 어떠한 충격적인 감동을 받은 것이 동기가 되어서 생애 노정 전체가 그 동기로 말미암은 결과를 찾아 나가게 될 때 애국자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심적인 요인을 살펴보게 될 때 모든 것에는 반드시 동기가 있습니다. 그 동기가 수천 년 전부터 내려온 민족 정기와 연결되는 것이면 역사적인 동기를 상속받은 실체가 될 수 있는 것이요. 그 시대에 남아있는 민족 정기와 일치되는 것이면 그 민족 전체를 대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과거의 민족 정기와 현 시대의 민족 정기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선 사람이 있으면 미래에는 틀림없이 그를 중심 삼고 국가가 새로이 수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들은 역사를 미루어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추구하는 참은 단시일에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를 중심 삼고 볼 때 우리 교회가 문 선생 한 개체로부터 출발되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 인연이 길고 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타락 이전 하나님께서 창조 이상을 꿈꾸던 그 시대에서부터 출발하여 지금까지 흘러나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인연이 이처럼 수천 년, 수만 년의 역사를 가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오랜 역사 과정을 통해서 찾아 나온 것은 무엇이냐? 하나의 참된 승리적 터전을 마련할 수 있는 승리적 교회를 찾아 나왔습니다. 이렇게 바라나온 우리 교회의 역사적 기원은 멀고 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급해 올라가면 하나님의 내심적 심정의 중심권까지 파급되어 올라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 중심으로부터 흘러나온 동기를 중심삼고 수많은 선지선열들이 도의 길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음길을 마다않고 싸워나오면서 치열한 투쟁의 과정에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녀나온 역사적인 서글픔과 역사적인 흠의 그 모든 사연이 교회의 역사에는 서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오늘날 시대적 환경에 등장하게 되었을 때 그 자체가 역사적 동기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 시대의 모든 내용과 처참상 앞에 밀려나서는 안 된다는 걸. 교회가 커가면 커갈수록 출발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동기가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반비례적으로 명확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교회는 소수의 무리로서 출발했고 한민족이라는 제한된 한계권 내에서 출발했지만 여기에 국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인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적인 교회로 등장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역사 과정에 나타난 어떠한 교회들에게도 밀려나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시대의 주의나 사상 앞에 밀려나서도 안 됩니다. 이것을 전부 다 포괄하여 새로운 기원을 마련하고 새로운 인연을 발발시킬 수는 무엇이 있어야만 사악한 이 땅 위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는 선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가운데 나타난 수많은 역사적 공신들이 남긴 업적을 부활시켜 우리 자체 내에서 수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중심 삼고 보아도 수많은 애국자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를 남기기 위해서 배후에서 희생한 무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기고자 했던 선의 동기나 민족을 형성하고자 했던 선의 욕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전체를 수습하고도 남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조상들을 대하기에 부끄럽지 않고 전체를 대신하여 장담하고 나설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우리들 자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그런 실력을 어떻게 발굴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선의 기원으로부터 전체를 총합한 역사를 대신할 수 있는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를 언제나 생각해야 됩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수많은 스승들의 훌륭한 교훈을 전부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유치원에서부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나와 학박사가 되어서라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자들의 모든 지식을 전부 다 자기의 것으로 흡수하여 그 종합적인 가치를 스스로의 생명의 요소로 삼아 여기에 색다른 하나의 새로운 선의 실체로서 등장하는 입장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세계적인 학자가 될 수 있는 것이요 세계적인 사상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선의 결실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흡수할 수 있는 작용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선을 위하고 선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일생을 허덕이다가 찾지 못하고 자기 생애를 바쳤다면 그것으로 선이 충당될 것이냐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선을 위해서 노력한 것이 진실되었다면 비록 그의 생애 노정에서 목적한 결과를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의 노정은 과정의 과정이 연장되어 선이 목적하는 결과의 시대에 연결시키는 하나의 교량 역할이라도 한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의 실체를 이루지 못하면 선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교량 역할이라도 할 수 있는 실력이라도 갖추고 그것을 위해 자기 생애를 바치겠다는 사상과 신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까지 기독교가 수천 년의 역사 과정에서 희생과 부정의 과정을 거치면서도 승리의 한날을 찾기 위해 참고 또 참으면서 교량 역할로서 희생해 나온 수많은 선지자들의 공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전부 총합 계승되어 하나의 선의 목적 세계로 연결되어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천 년 역사 과정에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희생하여 온 것을 오늘날 내 일신에서 총합해가지고 그 총체적인 가치를 어떻게 표현시키느냐는 것이 오늘날 섭리 역사를 책임진 우리들의 사명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역사 과정에 나타났던 개인에 대해 부끄럽지 않은 개인, 가정에 대해 부끄럽지 않은 개인, 혹은 종족, 민족, 국가, 세계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개인을 어떻게 찾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개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개인을 중심 삼고 가정을 이루어서 수많은 가정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가정이 되고 수많은 종족과 민족과 국가와 세계 앞에 부끄럽지 않은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종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종족이 수많은 종족 앞에 부끄럽지 않은 종족이 되고 수많은 민족, 국가, 세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종족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종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상에 왔다 갔던 수많은 선지선열들이 바라보게 될 때 그 민족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던 민족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민족, 수많은 나라들이 이런 민족을 바라 나왔다고 하며 찬양할 수 있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 사상은
이런 이유에서 나왔다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한 것은 어떤 특정한 개인의 승리를 표방하기 위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승리는 물론이요, 가정과 종족과 민족과 국가적인 승리를 거두어서 그 승리를 중심삼고 역사 과정에 수많은 개인, 가정, 종족, 민족, 국가가 보게 될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승리적인 개인, 승리적인 가정, 승리적인 종족, 승리적인 민족, 승리적 국가를 표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선민권을 가진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이었던 걸 여러분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때에 이 선민의 가치를 드러내느냐는 것은 앞에서 말한 역사적 동기의 중심이 되고 과정의 중심이 되고 결과의 중심이 되는 메시아 한 분을 중심 삼고 완전히 일체가 되느냐 못 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참부모의 완성권, 성령의 모든 전부를 종합해가 결과는 하나였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 삼은 동기와 과정과 목적이 하나의 발전의 성령의 결실의 결과였다 하는 결론을 내려야 된다. 자, 이제 끝이 되었으니 결론 내려요. 참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요. 반드시 역사적인 과정을 거치고 시대적인 모든 것을 총합해가지고 끝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산을 보더라도 높은 산은 그 산맥이 길게 뻗어 있습니다.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먼 곳에서부터 그 산맥이 시작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것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제주도를 한번 가보세요. 마치 제주도 섬 전체가 한라산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평지까지도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에 속한 모든 것은 그 하나의 산을 표준으로 하여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각도는 어디 가든지 맞아 떨어지게 되며 그것은 마치 그 산에 속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정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준을 향한 나가는 데 있어서 각자가 서로 먼 거리에 있다 하더라도 정상과 각도가 들어맞을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참이라는 것은 일시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순환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별의별 수모를 다 당하고 별의별 환경에 몰려서 반대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변명할 새가 없다 이겁니다. 그것보다도 우리의 갈 길이 더 바쁘다는 것. 우리는 역사 과정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정상을 향하여 지금 언덕길을 달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세계 모든 외적인 정세와 일치화에서 뒤넘이치는 역사적 과정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것이 원리적인 관점에서 보여진 결과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새로이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개인을 존중시해서는 안 돼요. 자기를 중심삼고 생각하다가는 민족의 역적이 되어 쓰러지기 쉽고 세계의 배반자가 되어 쓰러지기 쉬운 것입니다. 또 자신의 가정을 중심삼고 안락을 꿈꿔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민족과 세계 앞에 혹은 천륜 앞에 배반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원수요, 세계의 원수요, 민족의 원수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선의 행로를 개척해야 할 개척자입니다. 이러한 개척자로서 내디딘 발걸음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과정도 거룩해야 되겠고 그 결과도 거룩해야 되겠습니다. 최후에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의 씨가 되어 거기에서 하나의 새싹이 돋아날 때는 산등성이 바위 틈에선 나무가 아니라 옥토에서 자라난 나무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소망했던 결실을 자기 일대에서 거두지 못하면 후손을 통하여서라도 거두겠다는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미래의 행복을 위해 싸우는 사람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미래의 승리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하고자 하는 우리는 종과, 무서운 하나님의 우리입니다. 종과 고향 어디 가요? 한민족을 중심삼은 참부모 되지 못했던 역사 사슬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일치되어야 돼. 하나님의 고향과 조국이 우리 통일교회의 책임자된 문용명의 조국과 고향이 하나고 일적이 하나의
전통을 중심삼고 하나의 핏줄을 중심삼고 하나의 완결된 가정 이상 일체화될 수 있는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생활에 사랑 중심삼은 생활의 행복의 기초요 과정이요 목적이었다 거기는 다 이루었다는 완성만이 들린 결론이 아니라고 할 수 없죠. 오늘의 최고의 결론입니다. 내가 결론을 어떻게 진행하는 어저께도 전부 다 독도로부터 이 뭐야 이야 울릉도 나 울릉도 조건 팽팽한 소음질을 왔더니 이야 그 복잡다단하기는 내가 처음 만났어. 이게 어디로 떠나가는 게 태평양 폭발했어. 그걸 끌어붙여가지고 아 통일교의 역사와의 더불어 걱정 많은 그 개척의 노동을 한 몸에 지내가지고 어엿이 끝나라서 울릉도 울창한 능이라는 것은 왕가들의 최고의 표상들을 쓴 그 위에 서사했는데 태평양에 오던데 알 수 없는데 야 독도에 연결된 울릉 독도는 외로운 섬이야. 외로운 독도 할 땐 종교적으로 말하면 통일교 이상 독도가 없습니다. 울릉도 왕릉의 고개를 넘는 곡절의 사연들이 다 거비마다 나타난 저 형상 자체가 이야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이거는 다시 넘기 전에 우리 한국 못 데려갔다 우리 몇 세 왔나? 5시 40분 넘어오는 해지는 10원 거듭으로 이야 문청재의 결론이 이것이었느냐 하는 것 같아. 그렇다는 넘어가는 햇빛이 얼마나 우렁차고 이야 대단한지 이제 새로운 아침에 등장한 내일 아침은 어떨 것이냐 하는 것을 기대하고 나오는데 이 통일교의 성냥이 아니야 아니면 섬제 판도의 성냥 문총재 복잡하다는 답한번에 닿는 성냥 모든 점 하나의 맥을 중심삼고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맞았더라. 그래 독도였고 울릉도 울창해서 능을 능나도 또 이게 우리 한국 전쟁의 제일 어려운 것이 뭐예요? 능우의 선 군대 학교가 이게 뭐예요? 명당자는 좌청룡 우백호를 멈추거나 좌청룡을 멈추거나 좌청룡 그걸 까꾸로 해 좌청룡 우백 우리가 저 노래를 부르기도 우리 산에 있는 노래도 가을과 봄이라 했지 봄과 가을이 아니라 전부 다 뒤집어서 파는 그 곡절 사연이 몇백 번 이렇게 몇백 번 이렇게 그 곡절이 많아요. 울릉도 갔다 와가지고는 한편 쪽에 몇백 조방을 중상을 사는 데가 골중상고 한반도의 지방의 모형과 맞출 수 있는 복잡한 내용 하늘나라의 섬리 판도를 수백 조를 갖다 놓으면 그것도 연결될 수 있는 그 독도와 울릉도, 독도와 울릉도 그렇게 상승한다니까 안 돼. 독도가 어머니 독도, 아버지 독도. 그 연결, 그 누가 하나 만들고 신약해 이거지. 이 국가와 세계의 독도를 알고 울릉도를 아무리 말면 하늘의 섭리의 시작과 과정. 역사를 비추어서
치워가 져가지고 다시 깨달을 수 있었다. 독도를 수호하신 마음, 울릉도를 생산할 수 있는 부모가 있다면 그게 하나님과 대등할 수 있는 이 우주를 내 조국과 고향으로서 그 내 하나님의 조국과 고향을 우리 한국 역사에 통일교회에 문선생의 역사 얼마나 복잡해요. 독도 울릉도 일본이 먹고 싶어 가지고 지하자원에 그려지면 인류가 5천년 역사를 지내도 이상해 남을 수 있는 복이 깃들어 있다고 무조건 자기 나라라고 점치해가지고 결정을 지은 이 나라는 간데없이 어수입니다. 한국의 속국이 되어야 된다. 바다를 대신했던 일본 나라가 우리 해양권 여수와 순천 울릉도를 중심으로 삼아가지고 와 라스베가스와 후보템 후보템 그놈이 되는 전부 다 호르르르르 강에 2700m의 지하에 흐르고 있는 그 강이 이게 후보템에 댐을 만들 수 있는 기원을 댐을 막을 수 있는 동물 댐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견 이것이 동북아시아의 삼개국을 중심으로 삼아가지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한국인 누나라야 일본인 누나라야 그 근원대는 고구려가 누나라야 이때 떼놈 될 수 있는 중국이 한족이 얻으른 백성이야 그 문제입니다. 또 한민족이 얻으른 백성이야 둘이 안에 하나야. 여러분 기억니 그게 문화세계다. 이 세계가 어떻게 하나 되느냐 전통 해봐요. 전통 트리디션이 뭐예요? 트루디션 하게 되면 한국말 사방 트루 트루 뒷선이야 앞선이야. 전통이 뒷선이 될 수 없어. 입으로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도 디귿 니 이 코하고 전부 다 맞춰 코하고 이게 하나 안 되면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어떻게 다 정개 가지고 요거 이걸 뭐이라고 그래요? 인준. 어? 인준이야 중년이야 사년이야 하는 것을 인정만 요거 요거 인준이야. 물에 다 들어갔지만 요거 엄포간 여기는 이 코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여기도 흘러나와가지고 이걸 미역으로 왔지만 요것을 움직이지 요것을 인준이 돼가지고 갑자기 미래 다침 깊이 들어가가지고 이어 끝말이 빼쳐요. 여러분 입 맞출 때 어디를 맞춰요? 아르턱에 맞춰요. 이어 인준중 심사고 맞춰요. 아? 너들이 알긴 뭘 알아? 선생님이 설명해 주니까 인준 가지고 맞춰야 돼. 인준이 뭐야? 다 붙었다 떨어지네. 앵 죽기 전에는 여기에 요 삼각관계 요 꼭대기에 요 일제 중심이다. 일제 중심이요. 정축 중심이요. 횡축 중심 꼭대기에요. 요것이 꽃물 하나는 영육이 다 없어요.